애는 없고. 있어요. 근데 애도 안 넣고, 니는, 뭐, 김씨는 없나? 김씨는 없어서, 니 옷이만 물어보려고, 딸라당 하나를 이렇게, 정성 없이, 예의 없이 이러고 덜렁였나? 남편 죽었어? 새끼는 다 죽었어? 근데, 최소한의 예의라는 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이 가정 이 명당에 누구누구랑 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사연을 신청합니다도 아니고. 뭐야? 얘기를 해라. 그런 것까지 생각을 니는 니만 생각하잖아. 니가 아픈 것만 생각하잖아. 이거 잠깐 끊고 갈게요. 아빠야, 니 사는 것도 굽이굽이다. 고집행이는 억수로 세고 지기 싫어하고 돈 많이 벌어가 출세하고 싶은데 학교 다닐 때부터 사고치고, 친구들도 다 그렇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서로 마주 한날 한시에 어른 돼갖고 새끼는 낳았다 하는데 어떤 데는 니 신기를 니가 못 푸니까 니는 원래 가정을 가지고 살라면 오빠야 힘들다. 왜냐하면 몸주에 이미 예감육감 직감 빠르고 구매 선봉 빠르고 김씨 가정에서 아버지 씨 빌리고 엄마 배 빌리고 태어났는데 네가 이런 사주를 갖고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잖아.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짱 먹어야 되고 돈이 없어도 내가 내야 되고 근데 부모 형편은 뻔하고 네 사는 건 뻔하고 안에서 속에서는 불이 나고 형님이 됐든 후배가 됐든 좌우가 됐든 친구가 됐든 네 김뭐뭐뭐 시기가 저거밖에 안 된다 소리 들으면 눈 돌고 뒤통수 치면 죽이고 싶고 진짜 네가 칼을 뽑아갖고 네 심장이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저걸 죽여봐라 죽여봐라 맨날 이런 사람 아니가. 그 말은 뭐냐? 아빠의 너희 집에는 정조 열애 때 할아버지 타살로 갔는 할아버지가 계신다. 중국 줄로 이북 줄로 만주 벌판으로 돈 벌어오마 하고 돈 벌어오지 못한 조상이 있다 보니 수레에 돈은 이만큼 많은데 산적을 만나가지고 내가 착착착 해가 늘 이겼는데 졌단 말이야. 내가 거기서 객지에 노중 객사로 타살을 죽을 때 얼마나 원한이 졌을까? 한이 되고 원이 되고. 그래서 네가 조부지 그러니까 네가 할아버지 때 찾아와서 네가 할아버지도 많이 흔들었고 네가 아버지도 많이 흔들었고 네도 많이 흔들고 있다. 그래서 네를 통해서 그 포부 한번 풀어보자. 주먹이면 주먹, 돈이면 돈, 반달이든 양아치든 내가 1등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네한테 엄청나게 바람을 많이 줬다. 그럼 뭐 공주야 내가 뭐한게 물어볼게. 네 신랑이 이런 거 믿는 사람이었나? 응? 지 주먹만 믿고 살았다. 네가 아프다 카고 어떻다 카고 뭐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누가 어땠다 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너희 신랑이 신 자체는 싫지는 않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배척을 하고 살았을 뿐이고 자기 예감이 빠르고 자기 직감이 빠르고 자기 꿈이 빠르니까 그냥 그 누구도 알려두고 싶은 마음에 안 했을 뿐이지. 그래 그걸 알아달라고. 저 새끼가 단명사주인데 급살로 갈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고 사고사로 폴더처럼 접혀서 갈 수도 있으니 네가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든데 애새끼들하고 살면서 과부 소리 듣고 살까봐 애비 없는 새끼 있다 할까봐 너한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공주 네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몸을 치기 전에는 돈을 치거든 사람들하고 시끄럽게 만든단 말이야. 인간들하고 인패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돈이 꼬이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몸을 치는 거야. 너희 둘이가 완전히 이제 너덜너덜할 상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무늬만 부부지. 말도 서로 곱게 안 하고, 지금. 맞잖아, 네가 뭐. 응? 내일 뭐, 애뭐 해야 된다. 근데. 아, 그렇다고. 어쩌라고. 그러다 보니까 네 속이 더 터지는 거라. 네도 굉장히 소쿨한 성격이었거든. 응, 여자처럼 오빠만 믿을게. 하늘에 별도 따줘. 나 아무것도 못해. 이런 성격도 아니야, 니는. 맞잖아. 네. 네 오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억수로 걱정하면 아, 걱정하지 마라. 뭐 씨발 그건 뭔데?
이러면 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니였는데 점점 바보가 돼가는 거야. 말하기 싫고 나가기 싫고, 만약 이게 가정 안에 집이라면 집에 있기 싫고 보기 싫고 나만 자수록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이 기운 조정이 레벨업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내려가는 거야. 계속. 응. 그러면서 뭐라 하는, 네가 살기 싫다. 살고 싶지 않다. 처음에는 오빠랑 안 살아볼까, 이혼하면 달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지금은 그냥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 저 고집행이 센 우리 대주도 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 야가 제자야. 신감이고. 지 위에도 없고 지 밑에도 없어. 자식도 그만한 자기만큼의 그게 아니고, 그 태양을 네가 가슴에 안았는데 이 태양 때문에 가슴이 다 들어가고 온몸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픈 거야. 이해가 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정확하게 알았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김씨 가정에 증조열에 타살로 갔던 할아버지가 계시지만 여기는 할머니가 두 분이다. 무자 할머니 계시고 자식을 못 낳고 엄청나게 많이 빌었던 할머니가 계신다. 저희요? 그 김씨 가정에. 그러니까 우때는 증조 때는 신주단지 모셔놓고 맨날 집안에서 종도 부리고 막 이렇게 잘 살았단 말이야. 할아버지 때는. 그래서 너가 본 할아버지만 못 살았지. 본 할아버지 형제잖아. 잘 살았단 말이다. 김씨 가정. 근데 그 줄이 할아버지 때문에 막히고 아버지 때문에 막히고 니한테 막히니까 니가 아버지한테 주고받을 복도 없고 교육받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냥 낳아주고 벌판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에서 니는 니 혼자, 이게 역사고 이게 세월이고 이게 청춘이고 이게 남자고 하는 세계를 바깥에서 제3자들한테 다 배운 거야. 근데 몸집은 컸고 수컷이다. 앙컷을 품어야 되는 줄은 알았어. 근데 준비 안 됐는데 새끼까지 덜러덕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거 잘못된 단추처럼 핀트가 안 맞는 거야. 근데 점점 어린 너희들한테 그렇다고 김씨 옷이 이 조상들이 안 스며드나, 스며들고 네 우울함이 스며들고 계속 지금 들어오는 거라. 들어오니까 꿈이 너무 요사해. 왜냐? 신이라면 예쁘게 할머니가 이렇게 뭐 해가 쪽집 머리 해갖고 부채 착 들고, 응? 부채 들고 팍 방울을 니한테 주. 일반적인 유튜브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이 왔다 하면 보통 그렇게 안 오나? 우리가 듣기에는, 야, 뭐 저 사람은 할머니가 방울을 주더라, 뭐 할아버지가 수염이 이만한 사람이 보더라. 우리가 통념적으로 찾아보면 다 그렇게 오잖아. 절대 너희 신들은 그렇게 안 와. 산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전쟁도 하고 사람 피도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 대가리 없는 사람도 보이고 팔다리 떨어진 것도 보이고 뭘까? 전쟁의 신, 신장의 신이 왔다는 거야. 이런 둘이 스타일은 내 같은 스타일의 신이 왔다는, 피를 봐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되고 피를 다루어야 되고. 그렇다고 소신령, 육신령, 타살신령, 천신령 다 따로야. 근데 내가 가장 발달한 건 육신령이야. 그럼 우리는 좀 행동적인 신들이다 이 말이다. 근데 이 신이 불리자면 상당히 멋진 신인데, 요즘에는 좀 어떤 신들이 인사를 받고 사랑을 받냐면 방울 흔들고 애기 동자들아 안 낳았대요, 저는 당잔대요, 산년대요 뭐 이런 신이거나, 아니면 쪽지머리 탁 해갖고 해오는가 평자년이라 달의 월가는 무슨 무슨 신이다 막 이렇게 백팔염주 목에 걸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 같은 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날것? 야생? 버라이어티? 온몸으로 몸이 신감이고 몸이 부적이고 몸이 액빠지고 몸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거야. 그런 경무나 문서나 춤이나 이런 거에 발달되어 있지 않는, 그냥 샤먼에 그게 더 많은 거야. 근데 너희 신랑이 그 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 아들을 제자를 안 만들라 하다 보니까 니한테로 올라타겠지. 그 다음에 우리 김씨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자손들 때문에 올라타겠지. 안 그래도 니가 갖고 있는 친정에 있는 것도 올라타겠지. 그러니까 이게 쪼대박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표적을 받는 거야. 안 아픈 데가 없이 마디마디가 꺾이는 것 같고 마디마디가 아프고 어떤 데는 이 심장이 한 번씩 쪼그라들었다. 특히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첫 번째는 김씨가 정오시 명당에 조상의 가리를 다 해야 돼. 타살로 간 조상, 약 먹고 죽은 조상, 낙매에 죽은 조상, 네가 몰라도 다 풀어서 조상의 길을 갈라놓으면 그 조상 끝에 따라 들어오는 살이 있단 말이야. 상문이 됐든 주당이 됐든 집을 고치는 성주가 됐든 조항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길을 홍해 가르듯이 갈라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저 아빠한테 꿈을 주고 니한테 꿈을 주고 몸을 아프게 했던 동자 애기들이 제일 먼저 올 거라고. 그럼 동자를 찾아서 어떻게 아빠한테 맑은 꿈 주고 맑은 예감 주고 엄마가 몸이 안 아파야 네가 있다는 걸 믿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빠한테는 기술이 됐든 엄마도 놀리지 말고 사업이 됐든 인연길을 잡고 물길을 잡아서 돈 한번 벌어보고 그 돈을 벌어서 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만 원을 벌면 8천 원은 내가 먹고 2천 원은 모아서 내가 너희들이 우리를 열어줬으니 할아버지 대접을 하고 애기씨들 대접을 해서 사업 번창으로 이렇게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다. 너희 가정 안에 너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신에서 눌리니까 네가 몸이 아프다. 조상 때문에 아픈 것도 있고 벌 때문에 아픈 것도 있지만 신 때문에 아픈 것도 있으니 그거를 잘 갈라서 파수도 이렇게 멍들고 다친 데 부은 데 발라야 되는데 어디 발라야 되는지 모르고 코에 바르고 눈에 바르고 귀에 바르고 밑에 바르고 그러면 뭐 따고 죽는다. 그것처럼 똑같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알고 잘 의논을 해서 아픈 거는 안 아프게 하고 상생한 기운이 들어와서 네가 즐겁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하고 아직 아이들이 너희들 손이 많이 필요한 나이잖아. 그러니 그 아이들 어느 정도 키우고 하는 거에 이바지하고 그 다음 직업적으로 열어가고 돈 쪽으로 열어가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다. 대답이 됐어? 네. 응, 알았어. 이번 사례자는 이제 계속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부터 계속 몸이 아프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부터 계속 몸에 지기를 많이 받아서 아마 영적으로 혈기마다 다 이렇게 점주가 되어 있으니 부인이 많이 아팠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신감인 아니냐 물으러 왔던 상태인데 지금 신랑 같은 경우에는 만월이라 제자는 분명한데 업양의 신들이 와 있고 지금 부인한테도 지금 빌어놨던 조상들이 주력을 놓고 왔다 갔다는 하지만 제자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둘 다 업양의 신이기 때문에 이 업양을 알아주지 않아서 이 몸이 아픈 것이지 신감 때문에 몸이 아파서 불리는 신이 와서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이제 제자라고 판단 내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들이 굉장히 낡으시고 신장 신명, 신명 신장에서 들어와서 신장 꿈을 굉장히 많이 꾸니까 꿈 자체가 굉장히 요사하고 일반인이 꾸지 못하는 꿈들을 굉장히 좀 많이 꾸는 상태인데 그걸 잘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사업적으로, 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명예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런 꿈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몸에 음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 쪽으로 오는 업이 대단하기 때문에 합의수위에서 조상의 가리를 잡고 일신의 고변수가 들고 일신에서 표적을 받는 신명신장의 판단을 잘 내고 사업적으로 간다면 굉장히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명예가 앞을 서서 좀 이렇게 크게 대업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사례자였기 때문에 오늘 상담은 그렇게 일러줬습니다.